인연부 친구들, 장소진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쏙쏙 잘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율동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의 음악 큐! 지금까지 앉아있는 부모님들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유도하는 영상을 5초 이상씩 촬영해가지고 우리 전선인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달란트 준비됐나요? 네! 달란트 팍팍 쏜대요.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역시 우리 친구들 찬양 진짜 잘하네요. 설마 자리에 앉아서 쭈뼛쭈뼛 하는 친구는 없었겠죠? 그럼 우리 이 신나는 마음, 들뜬 마음을 잠시 차분하게 내려놓고 우리 정서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친구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실 장소진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고 전도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함께 우리 유년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사순절 둘째 주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보냈겠죠? 이번 주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짠! 지난주도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찬양 율동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더 기쁘고 더 활기차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꼭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세로 열심히 오늘도 예배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눈물을 닦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지난주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말씀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히 구했어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도 백부장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잘 살아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번 주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말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배울 말씀에 등장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은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애굽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라는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어요. 성전에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사에 쓰일 동물들로 인해 정신없고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제사에 드릴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화폐를 바꿔야 해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쓸 수 없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꾸세요. 아니, 근데 내가 가져온 돈에 비해 너무 조금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져온 돈에 비해서 제가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아이, 성전에서 쓰는 돈은 바꾸려면 세금이 좀 필요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제가 가져온 동물로 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이, 당신이 가져온 동물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동물들로 하세요. 아니, 여기 있는 동물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가져온 동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예 안 된다니까 빨리 가서 돈 바꿔와. 그리고 빨리 이 동물을 사세요. 이 동물 사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이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구별된 동물들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쓰는 특별한 화폐가 필요했는데 이 화폐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 돈 바꿔주는 사람이 부당한 가격을 측정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화폐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가져오셔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고 여기 모인 동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비둘기를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당장이 성전에서 나가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며 여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내쫓았어요. 이 모습을 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우리 일을 해방해 놓는 거지? 아니,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이상한 일을, 신기한 일을 많이 일으킨다는 그 예수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우리 저 사람을 당장 잡아서 죽이기로 하자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가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병에 걸린 사람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지만 이 병자들과 어린아이에게는 다정하게 대해주시며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망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어린아이들과 병자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답니다. 전도사님과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지 우리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특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방금 전도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인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제사와 제물과 보여지는 것들만 중요했던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시고 크게 꾸짖으셨어요. 두 번째로,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죽음과 욕심과 그 많은 것들을 직접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이 성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맞아요. 교회나 유년부 예배실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교회는 광석교회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집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이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많이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똑같은 예배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말씀,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해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유년부 예배실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모였을 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보시고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예쁜 사진을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깨끗하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다니면서 우리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요. 안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아이들,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띵동! 편지 왔어요! 샬롬! 유년부 친구들, 3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항상 손 깨끗이 씻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은연부 친구들 안녕! 얘들아 안녕!
요즘 못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학교도 못 가고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고 지루하겠지만 우리 조금 더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자. 코로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까지 건강과 마음을 모두 잘 지키도록 해요.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괴롭히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남겨요. 다시 만날 때까지 손 깨끗하게 씻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해서 손 잘 닦고 밖에서 꼭 마스크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요. 안녕.